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빈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박영수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스튜디오에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번에 5월 31일에 있는 AI 소울 포럼을 같이 동행을 할 예정인데요. AI 소울 포럼에는 국회의원 김민석 분이랑 그 다음에 벤 게르첼 대표님 그리고 스투피 살리바 대표님이 이렇게 참석을 해줄 예정이세요. 네, 여기서는 뭐 AI 관련된 법이라던가 국제 표준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치에도 원래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치외교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랑 그리고 AI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인류랑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다들 이 책은 알고 계시죠? 챗GPT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네, 책인데요. 이 책을 네, 한번 좀 목차를 살펴볼게요. 파트 1에서는 생성 AI 챗GPT의 도전과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파트 2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챗GPT가 바꿀 미래 산업 트렌드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뭐 AI는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내용을 대표님께서 이렇게 다루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번역 산업, 언어 장벽을 무너뜨린다, 지능형 디지털 비서가 금융 업무를 처리하다, 챗GPT는 교육 현장에 창의성을 더 요구한다. 네, 교육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 그게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그 책에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공학, 빅데이터, AI가 차세대 전쟁을 이끈다. 여행자들이 여행사이며 자기만의 여정을 만든다. AI와 기계학습으로 우주 탐사가 확대된다.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여준다. 건축과 설계의 세계를 혁신한다. 물류 혁신,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순으로 이렇게 10개의 미래 산업 트렌드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사라질 수 있죠. 네, 많은 것이 사라질 것 같고요. 진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공존을 할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의 영향은 기술의 미래를 개선하고 있다. 기계가 동물과 인간에게서 볼수 있는 종류의 지능을 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컴퓨터 과학 분야만큼 오래되었다. 라는 도입으로 시작해가지고 AI는 어떻게 산업을 바꾸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번역 산업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챗GPT가 번역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AI 챗봇이 진정한 사람의 번역을 할수 있으려면 갈 길이 좀 멀죠. 그러나 향후 접근성과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지능형 디지털 비서 요즘에 네. 이해가 비서가 된다. 네, 맞아요. AI가 비서가 되고 있고 이거를 IDA라고 하는데 고객의 재무 기록 그리고 행동 패턴에 대한 지식으로 사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특정 고객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험, 언어 및 용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대화 기반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은행은 직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배포하고 있고, 사실상 챗봇을 팀의 구성원으로 만든다라고 네, 나와 있네요. AI 기술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도 책에서 던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챗GPT는 인간을 이해하고 대응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군사정보 및 의사결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차세대 전쟁을 이끈다라는 대목도 네, 밝히고 있습니다. 다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행 플랫폼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 기술을 여행 플랫폼에 통합하면 여행지를 위한 검색 결과를 매우 개인화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취향에 기반해가지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아주 편리하게 네, 할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GPT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검색 엔진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검색 엔진 회사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우주 탐사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우주 탐사에 AI 기술을 적용을 한다면 이 기술이 미래의 테이블에 가지고 올수 있는 가능성을 네,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농업 관련해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 챗GPT 기술을 농업 산업에 통합하면은 농부들에게 귀중한 통찰력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또 있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기대 효과를 볼수 있고, 작물 수확량이나 아니면 작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물류 혁신. 물류 혁신은 또 인간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함으로써 챗GPT는 물류 회사가 효율성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도 하네요. 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이 파트 2에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또 파트 3랑, 그리고, 네, 3랑 4, 5, 6까지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파트 3는 챗GPT가 화이트 칼라를 대체한다. 화이트 칼라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파트 4에는 AI 뉴 노멀 시대를 이끄는 빅테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곡점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 5에는 챗GPT에게 메가 트렌드를 묻다 라고 해가지고 챗GPT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요. 또 가장 유망한 미래 산업 그리고 2030 정보 혁명 이후 영성 혁명이 도래한다라는 또 대목이 소개되고 있네요. 파트 6는 세계 최초 AI 질문 대회라고 해가지고 또 글로벌 AI 프롬프트 챌린지라던가 아니면 또이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니까 완벽한 질문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네,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GPT에 관심이 많을 텐데,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앞으로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